그냥 그냥 이문 여보 두 군데 세 군데 다 떨어졌는데 이게 뭐지? 다 떨어졌는데 쿠나 쿠네고 다 떨어졌는데? 안 따라 나와 얘들아. 훈아, 훈이 얘랑 나도 또 그 물고 있어. 근데 또 구멍 났는. 또 구멍 났는데? 귀여워, 귀여워, 엄청 귀여워. 이것도 버려야 겠어. 구멍 났잖아 이것도. 훈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갖고 놀고 갖고 놀다가 좀만 이따 버릴게. 훈이가 딴 거 관심 있어. 맞지? 협상 악수? 그렇지 악수. 귀여워. 영양제를 넣고 애기들 밥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저도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밥 먹자. 별이 꺼. 별이 밥 먹어. 먹어. 훈아 밥 먹자. 훈아 밥 먹자. 일로 와 훈이. 이거 훈이 거. 오, 드디어 볶거다. 드디어 볶거다. 오, 밥 먹자. 맛있게 먹어. 맛있나요? 잘 먹네. 아, 예쁘다. 맛있어. 맛있었어? 그래? 입에 묻은 거 너무 귀엽다. 머리 가시 묶어줘야겠다 우리. 아우 맛있겠다. 코는 자기 밥 다 먹고 훈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훈이가 밥 다 먹으면은 훈이 밥그릇 혀로 설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팡이는 이미 별이 밥그릇을 설거지를 했답니다. 팡이 잠깐만. 오 깨끗해. 오 코에 또 다운치고 먹었어. 여보세요? 어 일어났어? 밥 먹을 건데 너 밥 원래 밥 먹게? 응. 알았어 그러면은 얼른 와. 아 얘들아 얘들아 자주 산다. 머리 다 좀 걸어야겠는데? 어 별이 조금 전에 밥 먹고 오오오 오빠 왔어 아빠.
이뻐해 달래 크니. 크니 이뻐해줘. 크니 이뻐해줘. 좋아. 빠빠서 좋아. 크니 이뻐해줘. 아 이치가 또 귀여워. 무시당했어. 밥 먹자. 그래 대박. 밥 빨리 준비할게. 짠짠. 오늘 좀 반찬이 다른데? 아 이거 그거는 내가 주문했다는 거. 이거 불꼬막 쿠켓에서 주문한 거. 그거 와가지고 참기름도 뿌리고 그래서 비빔밥 해먹으려고. 이거 와사마요 연어장. 이거 또 연어 좋아하니까 이건 조금 반찬들 꺼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전화한 거지. 감사합니다. 얼굴이 많이 부으셨어요? 일어나 전에 왔어요 지금. 어제 술 드셨잖아요. 아주 소주들 들이붓던데 어제? 어? 아, 소주 먹는 하만 줄 알았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비벼주세요. 비벼요? 응. 비비고 계란 다 톡 때려줘. 애기들 밥 주고? 애기들 밥 주고 번데기 밥 주는 거예요? 어 애기들 밥 주고 애기들 밥그릇 설거지 하기 전에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들 거 이제 치우고 케어해주고 너 오면은 딱 맞을 거 같아가지고 그때 전화한 거지. 물 먼저 먹어. 응? 네 지금 좀 넘었어. 어! 매워. 괜히 매운 거 했나? 속쓰리인데? 아니 아니 국이 있잖아요. 응 계란 뭐 근데 좀씩 더 시원하라고 표고버섯 넣었어.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비주얼 뭐야? 아이 뭐 근데 찍으려면 좀 뭐라도 찍고 가라고 했어. 응? 뭐라도 얼굴에 좀 뭐라도 바르고라고 그랬어. 아니야 잘생겼어. 눈곱 안 꼈어. 눈곱 보자. 눈곱 안 꼈어. 눈곱 안 꼈어. 그냥 틴팅 부은 돼지 같을 뿐이야. 드십시다. 물 조금 먹고 먹어. 입 말라 있을 거 아니야 술 마셔서. 아 좋아요. 돼지 감자말. 비주얼 대박이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국이랑 같이 먹어. 죽어. 죽어? 이거 먹고 바닥 좀 닦아줘. 내가 청소기 돌릴 테니까 네가 바닥 좀 닦아줘. 나도 지금 숙취가 너무 힘들다. 맛있어? 국 시원하지? 완전 좋아. 좀 심심하게 했어 간 일부러. 비빔밥이 간이 좀 셀 것 같아서. 아, 너무 맛있네요. 드시죠. 알겠습니다. 계속 고기 땡기지 지금 속쓰려서. 근데 국 더 있어. 많이 먹어. 입 병나가지고 입이 아파지고. 그거 먹어봐. 뭐? 동생아 이거 맞다.
와사비 마요? 응. 와사마요, 와사마요 연어장. 어때? 맛있어? 근데 아직 안 먹어봤어. 맛있어? 응. 근데 와사비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아. 맛있어? 응. 맛있어. 아, 드세요, 젊은이도. 나 한 숟가락만 떠줘봐. 오메 비주얼 보소. 응, 다 들어가? 입에? 어, 당연하지. 아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엄청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반려동물 천연 건강 티백인데 요번에 베이컨 박스 요번 달 거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애기들한테 줘보려고. 저희 애기들은 자연식 하니까 음수량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잘 먹나 일단 줘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정말 차 티백처럼 생겼어요. 어, 뭔가 되게 좀 구수한 냄새 나는 것 같아. 잘 물어내라. 뿅뿅뿅뿅뿅. 이거는 저희 애기들 물그릇입니다. 두립지독 제품이고요. 저희는 애기들 밥그릇이랑 물그릇이랑 다 여기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먹어봐. 몸에 좋은 거래. 냄새 맡는다. 처음 맡는 냄새니까. 애기들이 지금 관심은 보이고 있어요. 어, 뽀 먹는다. 뽀 먹어. 잘 먹는다. 우와. 어, 잘 먹어. 잘 마셔. 맛있나 봐. 맛있어, 쿠나? 쿠나! 쿠나, 맛있어? 쿠나, 너희? 이뻐해줘? 쿠니는 이렇게 이뻐해달라고 할 때 무언가를 물고 와요. 언제나. 응. 밥 먹고 빈둥거리려고 왔어? 응. 뭐라고? 응. 뭐라고? 응. 아니, 영혼이 없으신가 봐요? 진짜 힘든 거 같아. 군뱅씨, 너 지금 담요 덮고 있는 것 때문에 뭐 같은 줄 알아? 다 벗고 있는 애 같아. 코나, 아빠 괴롭혀! 팡아, 아빠 괴롭혀! 고객님들은 식구 다 안 돼. 건댕아, TV 안 볼 거면 TV 꺼. 나 원래 술을 드시지 않아요. 어? 술을 드시지 않은 거야. 팡아. 너 보고 싶네. 팡아, 아빠한테 조용히 하라고 전해줘. 엄마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 저 군뱅이를. 군뱅이요? 군뱅이에요, 군뱅이. 예? 건댕아, 너 진짜 지금 호빵 같아. 그리고 아, 그리고 너 지금 진짜 혼딱 벗고 있는 같아. 어, 좀 더러워. 위에도 날씨 구청.
그렇구나. 팡아 팡! 팡! 할 틈이 안 돼. 팡! 할 틈이 안 돼. 쿠나 팡아 갈고 갈고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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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팡아 이뻐 우리 팡이 팡아 여기 하지마 알았지? 알았지? 이뻐 이 엄마가 이뻐해주니까 좋아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우리 큰이 뭐가 그렇게 좋아? 어?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은지울이야? 은지울이야? 안녕하세요, 팡이. 네. 병원에 도착했어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쪽으로 조심해 할게요. 네. 아유, 부질없죠? 네, 너무 잘 지내요. 이제. 잠깐만 계세요. 항의를 맡기고 나와서 저 건댕이는 이제 차로 와서 잠깐 대기 중입니다. 한 40분 정도에, 4시 40분 정도에 치료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잠깐 차에서 대기를 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대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기다릴 예정이에요. 혹시라도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예정 시간보다 일찍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에요. 이제 팡이가 들어간 지 한 20분 정도 지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항의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됐어. 항의 치료 잘 받았어. 좋은데? 네? 네, 엄청 좋아했죠. 되게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요? 옷이요? 네. 얘네는 여름에 네, 그렇죠. 힘들어서. 털도 까매가지고 아마 더 더위. 네, 맞아요. 물 마셔. 제가.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네. 그 다음 주. 감사합니다. 네. 가자, 팡아. 팡아, 이거 물을. 갈 거야. 일로 와. 팡이. 일로 와. 팡이는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계단 오르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갖고. 야. 쭈쭈쭈쭈쭈. 되게 좋아.
행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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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내려갈 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평소는 한 30분 거의 꽉 채워서 걸리는데 오늘은 되게 빨리 나왔네요, 꽝이가. 계속 집에만 있었을 때는 더운 거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확실히 나오니까 엄청나게 덥네요. 차 안에 있는데도 지금 뭔가 후끈후끈해요. 느낌이. 느낌인가? 이건 느낌적인 느낌인가, 팡아? 어떻게 생각해? 팡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팡이 또 시무룩해졌어, 살짝? 아직 시원해. 어? 트러블했다. 트러블 이렇게 맛있어? 코코코코코코코는 코코코코코코코코이 코코코코코코코혀? 구름이 너무나도 이쁘지요. 되게 그려놓은 것 같아. 트럭이 지나가네. 팡이는 오늘 디스크 한방 재활 치료가 있어서 병원을 갔고요, 건댕이랑. 그리고 저는 애기들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 캥거루 고기거든요? 캥거루 정육인데 이걸로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요. 건조 간식을 아가들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간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팡이를 병원에 갔다 온 후로 뻗었습니다. 넌 왜 패드 위에서 자는 거니? 옆에 또 이쁘게 자고 있는 뽀. 왜 이뻐라, 공주야. 뽀 공주야. 나 코링 치즈볼 먹을래. 달콤 박사 치즈볼 먹을래. 달콤 바삭이야. 달콤 바삭 먹을래. 달콤 바삭 치즈볼이랑 뿌링 치즈볼이랑. 뿌링 치즈볼. 아니 달콤 바삭. 달콤 바삭이 뭔 맛인지 궁금해. 뿌링 치즈볼은 뿌링클 그거를 뿌린 거일 거 아니야. 그치? 뿌링 치즈볼은 뿌링 그걸 뿌린 거일 거 아니야. 훈아. 훈아, 그렇지? 다 시켜. 뭐야? 콜라 사이다. 사이다. 오늘도 저녁은 배달 음식인 건가? 아니, TV를 보는데 치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치킨을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꺼내주세요. 그건 새집 공개할 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와우. 대박. 대박이다. 오, 냄새 미쳤다. 일단 뜯어 놓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쿤이가 먹을 거예요? 먹자. 정민이 이거 어디 치킨이죠? B&B
BHC 마라칸 치킨입니다. 마라칸 요즘에 너무 핫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저랑 동생이는 사실 마라를 엄청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드십시오. 네, 나 지금 빨리 기다리고 있자. 마라만 많이? 이거 이게 마라 맛도 굉장히 많이 나고 뭔가 간장 소스가 같이 묻어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약간 향도 약간 간장 소스랑 좀 달콤한 향이 나겠나 마라 향이랑 같이. 옆에 있는 네, 방이 안방입니다. 제 안방인데 아마 이렇게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방은 좀 이렇게 조명이랑 그리고 캔들 이렇게 불빛만으로 이렇게 켜져 있는 걸 좋아해서 보통 안방 불은 잘 안 켜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에도 이렇게 곳곳에 식물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이랑 화장대랑 옷장이 있는데 정돈이 많이 안 돼서 이렇게 저기는 화장실, 여기는 제 잠옷들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게. 그리고 이건 화장대예요. 옆제품이 많죠, 확실히. 그리고 제가 스파를 좋아해서 이런 스파 제품들이 집에 많은데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제 옷장이나 드레스룸이나 이제 안방에 이렇게 꺼내본답니다. 향이 은은하게 나서 좋아요. 이건 빅토리아 시크릿 바디 미스트 제품들인데 제가 빅토리아 시크릿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브랜드랑 권이가 사다 줬어요. 그리고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제가 안방을 공개한 거는 사실은 저희 애기가 화장대를 여기 끝을 물어 뜯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제가 보수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를 다시 보수를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대 서랍에는 이거 전부 다 애기들 옷이에요. 애기들 옷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애기들 제품들입니다. 애기들 옷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애기들 거 넣으려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 보수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아, 험난하다.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쿵이가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귀여워. 일단 조금 표면을 정돈해 주려고 저는 집에 종이사포가 있어서 네, 종이사포로 표면을 일단 조금 정리해 줄게요. 훈아, 이거 누가 물었어? 응? 훈아, 이거 누가 그랬어?
이렇게 조금 표면을 울퉁불퉁 거를 좀 자르고 갈아냈고요. 이제 보수제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모양을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을 잡아서 붙여줄 거예요. 저는 목재용 접착 보수제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쪼물쪼물하면은 약간 열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로 틀을 잡아준 다음에 붙여줄 예정입니다. 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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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칼! 무슨 우리 집 백평이니? 왜 이렇게 못 들어? 근데 그 냄새가 별로야. 뭐 했어? 나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 응. 웬일이야? 응? 그거 하길래 나도 뭔가 해줘. 심심한데 일단 같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응. 건댕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저희 집. 착한 녀석.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쪼물쪼물쪼물쪼물. 팡아 이거 가까이 오면 안 좋아. 팡아 팡이 이거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지지야 지지.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쪼물쪼물하면은 약간 좀 끈적끈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쪼물쪼물 해준 다음에 붙여서 굳혀줄 거예요. 금방 굳더라고요. 여기서 저의 또 꿀팁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좀 안 붙고 뜨거거든요. 그때 물티슈 손을 좀 이렇게 닦고서 약간의 이런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펴 발라주면 잘 붙더라고요.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하면서 틀을 잡아줍니다. 모양을. 어때요 여러분? 좀 그럴싸하게 모양이 잡혔죠? 잡혔죠? 그 말투 뭐야? 잡혔죠? 이제 여러분 굳힐게요. 진짜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지금 목재용 접착 보수제를 붙인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거의 굳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종이사포로 갈아줘도 될 것 같아서 종이사포로 좀 이제 표면을 더 매끄럽게 그리고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구 흠집 났을 때 사용하는 페인트를 여러 가지 색상을 조합해서 최대한 원래 우드 컬러에 맞춘 다음에 발라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렇게 섞어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혼합해서 맞춰줄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게. 너나 어때? 얼추 비슷해진 것 같지? 대박.
멀리서 보면 모르겠어. 그치? 이게 지금 영상 속에 비치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진짜 더 티가 안 나거든요? 지금 바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덜 말라가지고. 근데 마르면 완전 모르겠는데? 마르고 철수무로 그리고 이거 광 조절해줄 거여서 그것까지 하고 나면은 진짜 많이 자연스러워져요. 지금 페인트가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서 철솜으로 아주 살살살살살 문질러서 광택 조절을 해줄 거예요. 원래 가구랑 좀 비슷하게.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완성이 다 됐거든요. 100% 이게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몇 시죠? 지금은 8시 33분이요.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전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아까 흠집이 많이 나있던 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이렇게 가구가 완성이 됐어요. 흠집 보수 완성! 신난다, 기분 좋다. 짜잔! 만족, 만족! 불을 켜봐도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저는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고요. 네, 저는 잠들기 전에 뭘 이렇게 틀어놓고 꾸면서 자야 잠이 잠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켜고 드라마를 틀어놓고 이제 보다가 잠을 잘 예정입니다.